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탐색 검색 알고리즘 C로 코딩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저희가 오늘 탐색 알고리즘을 두개 구현해 볼 거예요. 하나는 리니어 서치고 하나는 바이너리 서치인데요. 이 리니어 서치가 뭐냐면은 그냥 계속 왔다 갔다 저희가 만약 아이트레이션 할수 있는 i가 있다면은 이 어레이를 다 뒤져가지고 얘야? 저희가 만약 찾을 숫자가 3이라고 하면은 1이야? 아니야? 다음 가? 2야? 아니야? 다음 가? 3이야? 맞아? 리턴해. 약간 하나하나 쭉 보면서 저게 찾을 숫자가 이 어레이에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그게 이제 리니어 서치고요. 이제 바이너리 서치는 리니어 서치보다 훨씬 빠르고요. 지켜줘야 할 것들이 몇개 있어요. 바이너리 서치는 여기 1부터 4까지, 1부터 17까지 있으면은 미드를 보고, 아, 미드보다 작아? 그러면은 제가 찾을 게 미드보다 작아? 하면은 미드부터 여기까지 다 없애주고 요스테로 찾는. 그러니까 찾을 어레이가 점점점점점 반으로 줄어드는 디바이드 앤 컨쿼어라고도 하는데요. 분할 정복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어레이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리니어 서치는 더욱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바이너리 서치는 많으면 많을수록 리니어 서치보다 훨씬 월등한 속도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리니어 서치는 저희가 하나하나 다 봐야 돼요. 하나하나 다 봐야 돼서 뭐 굳이 안에 어레이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정렬되어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근데 바이너리 서치는 계속 이 미드랑 비교해서 이렇게 막 줄여나가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안에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정렬만 되어 있으면은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리니어 서치부터 한번 시작해볼까요, 코딩? 일단, stdio를 인클로즈 하고요. 네, 이제 리니어 서치부터 시작할게요. 린 서치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인트를 왜 리턴하냐면은, 저희가 찾을 숫자가 3이라고 하면은, 3 찾았어. 그러면 인덱스 번호 2번을 리턴하고요. 만약 숫자를 못 찾았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주는, 네, 그런 서치고요. 저희가 받아야 될게 뭐냐면은 어레이를 받아야 돼. 일단 뭐 계산을 할 어레이가 있어야 뭐 어레이를 계산을 하겠죠? 계산을 할 어레이가 있어야 아 여기서 뭐 있다 없다를 알려주니까 저희가.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긴지도 알아야 돼요. 어레이와 그 어레이의 길이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가 찾고 싶어 유저가 찾고 싶어 하는 저희 컴퓨터 입장으로서 너 어떤 번호 찾고 싶어 하면은 어떤 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줄까? 약간 그런 번호. 그러니까 어레이와 이 어레이 길이와 이 번호가 있어 하면은 이 리선 린서치라는 애는 있어. 응. 없어. 약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애고요. 일단 루프를 돌아야 되니까 인트 i를 만들게요. 뭐 여기다 이렇게 i를 만들어도 되는데 이 마음이 좀 편해야 되니까 내 위에 i 선정해 놓고 0으로 할게요. 그리고 얼마만큼 돌까요? 랭스만큼 돌면 되겠죠. 그냥 다 돌아야 돼요. 계속 돌아야 돼요. 저희가 찾을 숫자가 17이면은 끝까지 돌아야 되니까, 네, 랭스만큼 돌고, 뭐죠? 아, 뭐, 증가시켜야죠. 네, 증가시키고, 되게 간단해요. 만약, 저희가 아이터레이션 도는 얘가, X와 같다면, turn i. 네,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루프를 돌면서, 만약, array 얘의 값이, 우리가 찾는 값이 맞아? 아니야? 응, 가. 응, 앞으로 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증가시키고, 얘가 맞아? 아니야? 응, 가. 그래서 얘 맞아? 어, 맞아? 어, 그럼 인덱스 리턴해. 그래서 린덱스 2번을 리턴해주는. 되게 간단하죠? 간단한 만큼 속도도 느려요. 물론 뭐, 어레이가 있고, 이만큼 뭐, 7개밖에 없으면은 무진장 빠르겠지만, 되게 많으면 점점 이렇게 다다다다다 봐야 되는, 되게 느려지죠? 근데 뭐 구현은 간단하니까요. 근데 다음 이제 해볼게. 바이너리 서치를 한번 구현해볼게요. 얘도 똑같이 인트를 받아요. 빈 서치라고 해볼게요. 얘도 찾으면은 리턴을 하고 못 찾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을 하죠. 그리고 받아야 될 것은 똑같아요. 계산할 어레이 줘. 찾을 어레이 줘. 이 어레이 얼마나 긴데? 어떤 숫자 찾고 싶은데? 네. 그래서 int array와 int length와 int x를 그대로 받아요.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제 left와 right, mid라는 애를 제대로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초반 값을 세팅해놔야겠죠? 값 initialization 하고요. 일단 left는 뭐가 될까요? 초기 어레이에 왔을 때 left는 뭐가 될까요? 당연히 맨 왼쪽이겠죠? 인덱스 번호 0번 left 편하게 a라고 할게요. l은 0, int l은 0, int r은 뭐가 될까요? r은 당연히 맨 오른쪽이 되겠죠? 근데 length는 이 상황에서는 length가 7이 되죠? 마이크 쳐버렸네요. 네, 7이 되죠? 근데 7 하면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length 마이너스 1을 해야 6이 오겠죠? 그러니까 length는 7로 오지만 length 마이너스 1을 해야 len 마이너스 1을 해야 예쁘게 6번째 인덱스로 올수 있겠죠? 그리고 mid라는 애는 만들어 놓지만 이 mid가 계속 반될 때마다 얘 계속 얘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 설정을 해놓진 않을게요. 네, 계속 반 이렇게 줄여야 되니까 이제 반리나리 서치라고도 네, 고생할게요. 네, 첫번 일단 루프를 돌게요. 루프를 얼만큼 도냐? 루프를 얼만큼 도냐? 만약 이렇게 미드가 가운데 있다고 가정하면은 루프를 얼만큼 돌아야 되냐면은 랩 이게 바이너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숫자가 내림차 순이나 오름차 순이 돼야 돼요. 만약 이렇게 increasing order, ascending order로 있으면은 left가 right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 왜냐면 right가 left보다 커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큰 값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left가 여기 있어도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left가 항상 right보다 왼쪽에 있거나 같을 때까지. 그러니까 left가 right보다 같거나 작을 때까지. 맞죠? 네, 맞고. 이 상황이 세 개가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찾을 값이, 아, 일단 미드부터 셋업을 해놔야 할것 같아요. M 값은 뭐가 될까요? 처음에 left와 right의 중간 지점에 와야겠죠? 네, 그러면 left 플러스 right 나누기 2 하면은 중간 지점에 오겠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요. 미드는 left 플러스 right 마이너스 left 나누기 2. 이게 뭐냐면요, 두 개를 해보시면 값은 똑같아요. 만약 저희가 left가 0이고 right가 50이라고 가정할게요. 그럼 미드는 25가 돼야 되겠죠? 그럼 left 플러스 right 하면은 50 나누기 2는 25가 돼요. 미드도 25을 나올 수가 있고요. left 25 플러스 left 마이너스 right 마이너스 left 하면 25죠? 마이너스 12 하면은 나누기 2 하면은 12. 그럼 left 잠시 뭐 하고 있는 거죠? right가 50이에요. 50 마이너스 left 하면 50이죠. 50 나누기 2 하면은 25. 25 플러스 빵 하면은 얘도 25가 나오긴 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밑에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이 이유는 제가 잠깐 알아봤는데 무슨 뭐 데이터 오버플로우? 만약 인테저 값을 넘어가 버리거나 여기서는 왜냐면은 이 방법을 써버리면은 만약 left가 50이고 right가 100이라고 하면은 l 플러스 right, left 플러스 right 하면 150 나누기 2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만약 이 left right 숫자가 되게 크다 보면은 만약 상 예를 들어서 120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120 넘어가면 안 되는데 150이 이미 더해서 넘어가 버렸죠. 그럼 이게 오버플로우가 발생하고 만약 left가 50, right가 100이라고 하면은 밑에 방법을 쓰면은 right 마이너스 50, left 하면은 50 나누기 2 하면은 25 플러스 left 하면 25 플러스 50 하면 75. 이렇게 하면 120은 넘지 않았죠. 일단 계산을 하면서.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물론 값은 비슷하게 똑같이 나오는데 밑에 방법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밑에 방법을 쓸게요. 이게 미드는 항상 네, 이렇게 쓸 거고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만약 저희가 찾는 값이 미드에 있을 때, 만약 저희가 4,
4를 찾고 싶어요. 4란 숫자가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근데 딱 처음에 left, right 하고 mid 봤는데, 4딱 있어요. 찾았다. 이놈. 해가지고 제일 좋은 경우죠. 그냥 바로 return 하면 돼요. 되게 좋은 경우죠. 그리고 만약 이제 여기선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브라켓 조심하고요. 디버그 실패하면 안 되니까. 이제 중간에 있어? 중간에 있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겠죠? left에 있거나 right에 있거나. 일단 left 먼저 할게요. x 저희가 찾을 값이 array 미드에 있는 값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 2를 찾고 싶어요. 저희가 찾을 2가 미드의 값보다 작을 때예요. 미드 값이 지금 4죠? 2가 4보다 작으니까 찾아봐요. 아, 미드보다 작다. 그럼 왼쪽에 있겠다. 그러면은 얘를 싹다 지워버리고 다 여기서부터 다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으로 줄을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되게 말은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데 사실 보면은 라이트를 미드 한칸 전으로 옮겨주면은 끝나죠? 그러면 레프트는 1이 되고 라이트는 3이 돼요. 네. 미드 라이트는 미드 마이너스 1. 끝이에요. 간단하죠? 그리고 다시 아이트레이션 해서 돌아오면은 미드는 다시 열로 셋업 돼 있겠죠? 이렇게. 만약 우리가 찾을 값이 미드보다 크면, 만약 저희는 16을 찾고 싶어요. 16. 봤는데 미드는 4예요. 나 이거보다 큰데 하면은 레프트를 미드 플러스 1으로 옮겨주기만 하면은 얘는 끝나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레프트는 m 플러스 1. 그리고 만약 못 찾으면은 루프 밖으로 나갈게요. 리턴 웬 여기 왜 있죠? 얘는 펑션 거니까. 오, 얘 이상한 데 있었네요. 이게 다시 안으로 들어와. 얘가 해서 들어가게 해주고. 근데 이 정도 하면은 기본적인 코딩은 끝났어요. 이 루프를 저희 한번 돌아볼게요. 만약 저희가 16을 찾고 싶어요. 16. 16을 찾고 싶어요. 그러면 들어와요. length는 처음에 0이고, left는 0이고, right는 length minus 1. right 여기에요. mid는 여기서 l. l이 지금 0이죠? 0 플러스 right 6 마이너스 0 4, 6이죠? 마이너스 2 하면 3이에요. 그럼 미드는 3 여기 오게 되죠? 그래서 미드가 3에 왔어요. 저희가 찾고 싶은 숫자는 16이에요. 그러면은 너 찾을 값이 혹시 미드에 있니? 미드에 있는 값이랑 똑같니? 물어보는데 아닌데? 미드보다 큰데?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일단 안 들어가고, 미드가 아니니까 일단 안 들어가고, 미드보다 커요. 얘는 미드보다 작은 거죠? 커요. 여기로 들어오죠? 그럼 레프트는 m 플러스 1이 돼요. m에 플러스 1 하고, 얘를 이제 후보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고, 미드는 다시 세팅돼요. 레프트 지금 몇이죠? 레프트는 4고, 4 플러스 라이트 6이죠? 6 마이너스 4 2죠? 2 마이너스 1은 1이에요. 미드는 다시 5가 돼요. 그럼 미드는 다시 5로 가게 되죠. 그럼 다시 루프 돌아와요. 너 찾을 값이 혹시 미드에 있니? 오, 맞네요. 맞아. 그러면은 미드 인덱스를 리턴 해주는, 여기선 5가 리턴이 되겠죠. 이런 게 바이너리 서치를 코딩 해봤고요. 되게 간단하죠. 근데 원래 바이너리 서치를 두 가지로 코딩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재귀 함수라고 그래가지고, 리커시브 방법을 해가지고 이 안에서 또 바이너리 서치를 또 부르는, 또그 불린 바이너리 서치 안에서 또 바이너리 서치를 또 부르는, 자기 함수가 자기를 계속 부르는 재귀 함수를 사용해서 코딩을 하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인데요. 뭐 아직 재귀 함수까지는 좀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게 아직 천천히 이렇게 레슨을 나가다 보니까 일단은 아이터레이션으로 코딩을 했습니다. 아마 다음 머지 소트 할 때쯤에 아마 리컬시브로 같이 코딩 한번 해보게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걸 테스트를 할겸 메인은 코드를 한번 가져올게요. 전 이때가 제일 떨려요.
메인을 가졌고요. 이게 어떤 메인이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있는 5부터 10까지 바이널 서치를 위해 잘 정돈해 놨어요, 제가. 그래서 리니어 서치 어레이를 주고 이건 일곱 개야. 여기서 5를 찾아줘. 그러면은 0이 나와야겠죠? 50을 찾아줘. 그럼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30.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예상한 값은 0, 마이너스 1, 30을 찾으니까 0, 1, 2, 3, 4, 5. 5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다음은 바이너리 서치 테스트인데요. 10을 찾아야 돼요. 그럼 10은 인덱스 1이 나올 테고, 22를 찾아야 되는데 22가 없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고, 25를 찾아야 되니까 0, 1, 2, 3, 4. 4를 리턴해줘야 저희는 맞게 코딩을 한 거겠죠? 네, 한번 컴파일 해볼게요. 한 번에 컴파일 되게 할게요. 컴파일. 한 번에 됐네요. 값도 0, 마이너스 1, 5, 1, 마이너스 1, 4. 한 번에 컴파일 된게 처음인 것 같죠? 네, 기분 좋네요. 네, 검색하는 리니어 서치와 바이너리 서치 같이 C 언어로 코딩해 봤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리니어 서치는 이 안에 어레이 안에 값이 뒤죽박죽 있어도 하나하나 찾기 때문에 상관없고, 바이너리 서치는 꼭이 안에 어레이의 숫자가 정돈되어 있다는 점. 이 점만 기억해 주시면은 네, 될것 같습니다. 동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